우선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면서 네.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게 가장 커요. 동상향을 해주고 용적률을 해주고 뭐 층수를 완화를 해준다고 해도 네. 규모가 너무 작게 된다면은 서울시 네. 자료 보고 한번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네. 네, 서울시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개발정책 모아타운. 서울시 본동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다른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지, 또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부동산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객관적인 지표들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상황 자체가 뭐 매매값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값도 일정 부분 상승 전환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런 분위기 자체는 가장 핵심인 거는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전반적으로 상승 전환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상승폭 자체가 수도권까지도 확대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아직까지 서울하고 수도권의 이 상승 전환 대비했을 때 지방은 여전히 뭐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시장을 선도하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 외적으로 파생을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서울 비롯해서 수도권까지 전반적으로 넓혀졌다라면은 지방권에도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는 네. 조만간 상승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주요 배경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금리 인상들이 작년 7월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졌거든요. 2%가 넘는 금리 인상 이후로부터는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벗어난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나 지금은 금리 동결을 뭐 4차례 이상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금리의 안정감을 가져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투자자라든지 실수요자들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금리 수준보다도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라든지 상승폭과 앞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시나리오하고 상승폭을 두 가지를 본다라면 베팅 자체를 하락 쪽으로 조금 더 보는 거거든요. 금리. 네, 네, 네. 그래서 금리 동결에 대한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수요라는 게 실질 수요가 있고 또 앞으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 수요가 있거든요. 실질 수요라는 건 결국은 지금 자본력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되는데 네. 잠재적인 수요 자체가 뭐 금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대출을 좀 더 해준다든지 네. 생애 최초자에게는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집값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수요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 때 가장 우려를 하는 것들이 역전세 대란이 날 거라는 여러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역전세 대란이라는 게 매매 가격하고 동조해서 같이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공포감이 좀 상당 부분 떨어지고 개선이 됐고 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3천 건대 이상 나오는 거래량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시장에 뭐 흐름 자체가 상승 전환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금리가 예전에 저금리 기조 대비했을 때 높은 수준은 여전하고 네. 역전세 대란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뭐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해도 뭐 매매값은 작년에 실거래가 지수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22%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전고점을 그 역전세가 터치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승 전환의 흐름 자체가 뭐 V자 반등은 좀 어렵고 일정 부분 연착륙 이후로 조금 상승 전환하는 높이 자체가 굉장히 좀 완만한 네, 그 네.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뭐 객관적인 부분이라든지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KB 선도 지수도 상승 전환하고 있는 모습들, 전체적인 지수가 뭐 하락보다는 상승하고 있는 전환의 지수들하고 뭐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모아타운에 네. 대해서 한번 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세훈표 도심개발정책 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모아타운 자세한 정의 어떻게 되나요? 뭐 사실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저층 주거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모아타운이 있는 지역들 보면은 사업성이 좀 확보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규모가 좀 적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에요. 네. 그런 지역들이 대규모 개발을 하는 곳들은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조합들도 결성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네. 이런 뭐 노후 저층 주거지의 사업성이 바탕이 안 돼 있는 곳들은 뭐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그렇죠. 이런 지역들의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 좀 새로운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모아타운은 뭐 이런 블록 단위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네. 타운 형태로 개선 그 크게 보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아타운하고 좀 다르게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네. 작은 구성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라면은 규모 요건을 살펴보면은 모아주택은 네. 15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네. 모아타운 같은 경우 사업 규모가 10만 제곱미터 정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전체 노후도가 한 50%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네. 그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대비했을 때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50%면은 굉장히 완화된 수준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뭐 네. 단순하게 보면 한 66% 정도 이상 돼야 되는 한 약 한 67% 정도 돼야 되는 노후도 요건이 50%라면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기본 사업들의 장점들을 모아가지고 유연하게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네. 모아주택의 사업 유형을 보면은 다양한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업 규모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자율주택형 모아주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사업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주택 경우에 모아놓은 그런 주택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역세권하고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곳 같은 경우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주택으로서 예. 이제 도로나 기반시설이 양호하지 못하면은 사업들이 뭐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추진 못하는데 여기는 그렇죠. 양호한 지역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제곱미터 미만의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네. 소규모형 재건축 모아주택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아주택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이 다양하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조합 설립 인가한 다음에 주민 합의체를 구성을 하고 통합 심의가 일어난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거든요. 네. 그리고 이주 착공하고 준공 후 입주하는 요 사업 방식인데 보통의 그 개발 방식들 보면 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면은 그렇죠. 요 그렇죠. 기간은 한 2년 이내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라는 건 사업성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냐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성들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또 사업들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사업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그렇죠. 모아주택이 네네. 사업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인데 불구하고 뭐 층수라든지 용적률 완화라든지 용도 지역 상향이라든지 기반 시설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네. 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도 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이 장점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주택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또 자금 여력이 재개발 재건축엔 큰 돈이 들어가는데 네. 그런 대비했을 때 조금 자금 여력이 좀 적게 들어가도 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네, 네. 모아타운의 관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모아타운 첫 번째로 강북구 번동 네. 이곳이 이제 뭐 내년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네. 합니다. 뭐 착공은 해봐야 알겠지만. 네. 이 지역 착공되면 그 뒤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지금 오세훈표 저층 주거지 그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아타운. 네. 그 번동 시범타운 지정하고 나서 이게 네. 보니까 지정하고 나서 1년 2개월 만에 사업 시행 받고 내년 착공한다고 하니까 엄청 빠른 거죠. 엄청 빠른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 그 사업이 이렇게만 순항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뭐 굉장히 많은 그 사업지에서 추가적으로 또 하고 싶은 목소리들이 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내용들 보니까 지금 이게 2026년에 최고 35층으로 높아져요. 네. 그리고 이 동도 13개 동입니다. 아. 네. 그리고 1200세대 정도 들어오니까 네.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규모 아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 안에서도 지금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구조고.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뤄진 아파트들이 35층인데 거의 그런 모습하고 흡사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동도 13개 동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구성되는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획기적인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대규모로 재개발이 어려운 그럼 10만 제곱미터 이내에 이런 저층 주거지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네. 양질의 주택 공급들을 서울에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보다 오히려 속도를 더 빨리 내면서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사업들이 주민들이 열심히 그 사업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모아주택에 대한 추진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사업하고 주변의 커뮤니티하고 공원하고 연계들 보면은 네. 개방형 공동이용 시설로 해서 우이천변에 있는 그 천하고도 연계해서 뭐 단지에 어떤 모습하고 그다음 우이천하고 뭐 이런 경계를 그 허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또 주변에서 반대를 하고 사회적인 시선의 문제점들이 뭐냐면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항상 이 선을 만들어 놔서 이 네. 재개발 재건축한 곳에 단지 사람들만 그 긍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평가들이 예. 좀 부정적인 평가들도 있고 사회적인 시선이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런 개방형으로 만들어 놓고 경계를 허문다라는 것은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런 개발 사업 자체가 공공성을 확보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그런 모습인데 사업성도 높이고 또 공공성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 커뮤니티 그다음 경계성도 허문다라는 거는 네. 굉장히 앞으로의 그 사업에 있어서 선도적인 방식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만 들어보면 이 모아타운 네.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현장에서는 주민들 갈등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서 모아타운 진행이 어렵다 이런 지역들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네. 왜 그런 건가요? 항상 보면은 이해관계하고 재산권이라는 게 가장 네. 큰 걸림돌이죠. 지금 이 모아타운하고 비슷하게 신통기획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압구정 상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양 4동 같은 경우가 이건 신통기획 또 여기는 모아타운에 대한 그 재산권 행사 때문에 네네. 문제가 있거든요. 네. 압구정동은 뭐 지금 뭐 기부채납 관련돼서 네. 이슈들이 있다 보니 왜 내 재산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면서 뭐 공공성에 그 기여를 해야 되냐 네. 이런 문제도 있고 그 자양동뿐만 아니라 여러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아니 나의 주택은 좀 더 크고 그리고 내 건물에서는 또는 내 상가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의 재산권이 왜 신축하고 또는 소규모로 갖고 있는 지분하고 동일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관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본격된 지 1년 반 만에 지금 그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네. 철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뭐 왜냐면은 이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네. 반대 의견이 약 한 76%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네. 사업 취소에 대한 첫 사례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성과도 있고 사업도 속도도 내고 사업성도 키우고 하는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네. 그 번동이 갖고 있는 것들 또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나는 한강하고 굉장히 인접되어 있고 주변에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공급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뭐 재개발 재건축에 100% 사업으로 진행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모아타운에서도 선도적으로 또 아까 1년 2개월 만에 사업을 그 좀 이뤄내고 있는 번동 같은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하고 네. 또 성공 사례들이 이뤄진다라고 하면은 네. 뭐 이런 뭐 취소되고 철회하는 사례들이 있겠지만 네. 우리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우리는 단순히 뭐 재산권이라든지 사업성도 중요하긴 한데 네. 그래도 그 외적으로 봤을 때 주거 환경을 좀 개선을 하고 네. 뭐 우리의 주거 질을 좀 향상하고 싶다라는 그런 인식들도 커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안에서 지금 주택 공급이 어렵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산권에 대해서 뭐 물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나 뭐 신통기획 같은 경우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네.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민간에서 사업들을 주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참여도에 따라서 성공이 나올 수 있고 없고의 그 판가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방금 뭐 갈등 이야기도 하긴 네. 했지만 이 모아타운이라는 게 워낙 장점이 많다 보니까 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네. 것 같거든요. 뭐 지정부터 사업 시행까지 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또 네. 투자할 때 주의할 점 뭐 포인트별로 좀 짚어주시지요. 네. 네. 우선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면서 네.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게 가장 커요. 네. 30% 정도의 동의만 가지고는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보다도 동의가 더 크게 차지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규모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규모 검토를 하지 않으면은 네. 결국은 뭐 얼마나 뭐 종상향을 해주고 용적률을 해주고 뭐 층수를 완화를 해준다고 해도 네. 규모가 너무 작게 된다라면은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향후에 뭐 일반 분양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변의 인근 가격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큽니다. 뭐 재개발 재건축도 주변에 있는 주택 가격하고도 중요도가 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돈을 가지고 최근 들어서 사업비 조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뭐 네. 사업비 중에서도 금융비 조달이라든지 또는 임금이 상승을 했고 또 주변에 있는 뭐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상을 해서 네. 분양가의 상당 부분 필요 요건들이 있는 상황인데 네. 규모가 너무 작고 사업성이 바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을 연결해주는 이슈들이 있는데 정비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네. 결국 그 지하들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배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하는데 상당히 비용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하 주차장 이슈가 있긴 한데 네.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그 공사비에 대한 네. 이슈 이런 것들도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업 검토하기 전에 얼마나 설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는지 이것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입주 자격도 요즘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아타운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신축 빌라들이 난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단독주택을 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그 지분 쪼개기가 일어나고 난 이후 네. 또 건축 승인이 났느냐 안 났느냐의 그 이후 그다음에 조합들이 이 신축에 대해서 얼만큼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것도 큰 그 요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입주 자격도 상당 부분 큽니다. 뭐 무조건 신축 빌라라고 해가지고 입주권을 안 준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조합에 따라서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합들 안에서의 그 뭐 정관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규모라든지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질문은 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질문 같은데 네. 대표님 보시기에 네. 모아타운 뭐 지정된 곳 또는 네. 뭐 지정될 예정인 곳 네. 중에서 투자하기 괜찮은 지역 꼽는다면 네.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뭐 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곳을 서울시 네. 자료 보고 한번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네. 뭐 물론 동의율도 많이 나오고 사업의 규모도 크고 한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도 좀 중심적인 지역들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적으로 네.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방배동에 있는 지역도 방배동 977번지 이쪽 일대도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방배동하고 뭐 여러 반포동하고 있는 주택 가격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네.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해도 방배동 일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방배동에서 이제 강을 건너서 강북 쪽을 보면은 용산구에 있는 원효로 4가 이 일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용산구가 앞으로는 뭐 서울의 핵심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권에 들어가 있는 곳들, 이 지역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포에도 뭐 여러 사업지들이 있습니다. 뭐 성산동 일대라든지 망원동 일대, 뭐 좀 규모가 적긴 해도 뭐 대흥동 일대 이런 지역들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모아타운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업 지역, 그리고 사업에 대한 그 속도가 많이 안 난다라고 했을 때 뭐 투자를 해서 내가 에쿼티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냥 그 차익 실현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그래도 인지도가 높고 그다음 주변 시세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좋거든요. 그리고 주변일 때 뭐 재건축 재개발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마포 같은 경우는 망원동 일대가 뭐 개발이 된다라면은 그 일대 뭐 한강 조망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을 잘 살펴보신다라면은 모아타운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지역들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적으로 보면은 뭐 강서구라든지 양천구 일대들 보면은 뭐 지금 모아타운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둔천동 일대 같은 경우도 규모가 상당히 큰 지역이다 보니까 강서구 지역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됩니다. 근데 이 주변에 제가 뭐 좋다라고 했는데 또 좋아서 가면은 또 내 지역이 좋다라고 하면서 아까 자양 4동 같이 재산권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동향들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우리 찐코노미 뭐 구독자들하고 중간중간 내용들 살펴보고 동향들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보시면서 내용도 전달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은 임장이 기본입니다. 꼭 임장 가보시고 현장 분위기를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장할 때 좀 어렵다 하면 뭐 저희가 또 임장 활동하면서 내용들 중간중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저희에게 달아주시면 관심 지역 저희가 직접 가볼 수도 있고요. 또 대표님 모시고 현장에 가볼 수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아타운을 비롯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